저희 계속해서 안내 방송하고 있지만 저희 8시 30분까지 유튜브 촬영 진행합니다. 여기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 그냥 진행할게요. 아, 이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참 좋긴 한데 남자가 많아서 진짜 속상하네요. 와, 이 남자가 몇 명이야 이게 도대체. 여기 둘이 친구예요, 둘이? 우리 그 초록색 형제? 아, 둘이 형제예요? 혹시 둘 다 애인이 없어요? 아, 그래서 둘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럼 출발할까요? 손님이 이렇게 나이가 뭐 많아진 건 참 좋은 현상인데 다들 삼촌밖에 없으니까 진짜 애들은 정말 타기 싫겠다. 아니 뭐 일요일인데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 자, 그럼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자,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그리고 우리 듬성듬성 이렇게 커플들도 있고 이렇게 가족들도 있고 여기 모싱인 애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아, 진짜 여기 형아들은 진짜 너무하긴 너무한다 진짜. 아니 딱 봐도 어디 그 맛있는 거 드시러 오신 거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형아들 때문에 저까지 우울하잖아요. 형아들 때문에 저까지 우울하잖아. 우리 여기 보라색 삼촌은 뭐 이렇게 표정이 행복한 거야 짜증날 때. 아니 괴롭히고 싶게 이렇게 표정이 행복한 거야. 아, 진짜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이거 한 방에 이렇게 그냥 빵 보내버리고 싶은데 진짜 그냥. 에이,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남만 나. 아, 이제 진짜 정말 참으려고 해도 튀기면 다 여기 전부 다 남자래. 전부 다 남자래. 거기 우리 네이비색 거기 두 분은 부부 사이세요? 네, 거기 아니 거기 말고요. 여기 거기 두 분 커플이에요? 커플. 아, 커플이에요? 아,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형아, 결혼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야, 뭐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니 뭐 형아야 그렇다 쳐도 아니 우리 누나 지금 근데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여기서 지금 데이트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여기 커플도 한쌍 있으니까 또 만나드려야죠. 이왕이면 뭐 다리 갖고 말고 좀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두세요. 혹시 거기도 부부 사이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언니 그 얼굴에 화장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부부 사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분이 사랑하나 봐요. 잡아주긴 하시네요. 그죠? 원래 저희 기준에 이 부부 사이란 올라오면 따로따로 앉으시든가 아니면 한 명만 태우시든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여기 모자 쓰느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저분이랑 결혼하실 건가요? 그죠?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네, 수고하세요. 아니, 물어보지 말걸 괜히 물어봤는데 둘이 싸우겠네, 싸우겠어. 자, 우리 여기 우리 커플 쪽에 입고 있는 우리 이쪽 두 분도 만나줘야 되니까. 야, 진짜 우리 총각은 그렇다 치고 아가씨 저쪽 끼고 월미산 올라가면 총 맞겠네, 총 맞겠어. 야, 아니 왜 저런 색깔을 왜 커플로 왜 누가 맞힌 거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이거 누구 생각이야. 혹시 남자친구가 사주신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아, 자기 건 저런 색깔 사고 엄마 거는 이뻐. 야, 그래도 네 건 이쁜 거 사줬다. 야, 언니 진짜 이 옷 입고 올라가면 총 맞겠어, 총 맞겠어 진짜. 아, 뭐 대충 몸풀기는 다 된 것 같아요. 뭐 여기 치마인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잘생긴 총각 우리 치마 언니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여기 제가 신경 못 쓰니까 엉엉 알아서 뭐 다리로 막든 몸으로 막든 그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제 좀 세게 해야 되니까. 자, 뭐 대충 몸풀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세게 갈게요. 뒤를 꼭꼭 잡으시면. 자, 그럼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좀 세게 갈게요. 자, 우리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세게 하겠습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야, 진짜 여기 딱 남자들 다 태우고 다음 타임 태우려고 딱 봤더니 또 다 남자야, 다 남자. 야, 그냥 오늘 촬영 접자.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 여기 남학생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러 갈게요. 여기 안경 쓰고 여기 세 명은 학생인가요? 아, 고등학생? 야, 그래도 니네 자리 잘 잡았다.
어, 양옆에 여학생들 4명 딱 있는데 거기 가운데 딱 앉아있어. 야 왜 야 거기 비둘기 니가 왜 싫어? 형님 소개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옆에 그 안경 쓴 애들 봐봐라. 니 쟤네들을 데리고 다니면 작업이 되겠어? 그지? 아 누가 있어 누가? 아 뻥치지 마 이 없어 거짓말하고 있어 야. 야 그거를 뭘 믿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친 있는 애가 어 일요일인데 왜 여친이랑 데이트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이고. 아주 요 아주 비 거짓말 만들어 갖고 말이야. 어? 그럼 혹시 너만 여자친구 있는 거야? 그러면 셋 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다른 일에 아, 요렇게 셋이 일행이 아니야? 아 그니까 너희 셋이 일행이 아니냐고. 아 그 아 얘 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힘드냐. 너 그냥 대충대충 대화해도 돼. 우리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자. 야 그 옆에 여학생 봐봐라. 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막 머리도 귀에 꽂고 이렇게 이쁘게 타는데 애들 둘이야. 어? 야 그냥 얘네 좀 니네가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아 나 진짜 그래. 야 우리 비둘기 야 뭐해 빨리 잡아줘. 야 비둘기 그 옆에 여학생들 저 어 야 너 여친 이 때문에 야 요거 저 손 매너 손 봐봐라 요거 아주 요거 어? 야 우리 공이 미안한데 야 옆으로 좀 그만 밀어봐. 저 안경 쓴 애들 기분 더럽겠다 야 진짜. 어 우리 회색만 행복한 거야 지금. 우리 회색만 저 안경 쓴 애들은 기분 더럽다고. 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너 남학생들한테 너무 적극적이야. 니네 이러다 그냥 확 그냥 다 둘 다 떨어뜨려 버린다 이제. 자 왼쪽도 넘어갈게요. 아유 여기 어머니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놀이기구 타는 표정이 아닌데 저 괜찮으신 거죠? 저기 어머니 어 그 아들 너 엄마 괜찮은 거 같아? 아니 너 왜 앞에 이게 타고 싶었어? 아니 엄마 딱 봐도 표정 보니까 힘들어 죽을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타지 그랬어. 일단 엄마 많이 힘들어하니까 아저씨가 좀 천천히 해줄게. 아, 아저씨가 좀 괴롭힐 사람이 많다. 어? 여기 문 옆에 여기 우리 형제 두 분 여기도 좀 괴롭혀야 되고 어? 내가 좀 괴롭혀야 될 때가 많아. 이해 좀 해. 어? 저기 사장님 그 죄송한데 어, 야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이 그 와이프 문을 자꾸 다리만 갖고 잡아주니까 이사단이 나잖아요. 그 다리 좀 놔둬봐요. 그 다리 좀 놔봐요. 지금 허마가 지금 누굴 도와줘요. 그래 이렇게 좀 뒤에서 좀 안아주셔야지. 얼마나 좋아. 아니 그거 좀 잘 좀 챙겨봐요. 그 옷 좀 그만 좀 벗기고요. 옆구리에 그 이상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우리 언니가 자세 좀 반대쪽으로 좀 돌아앉아 보실까요? 그 손을 왼손을 잡고 예, 오른손으로 옆에 남편분한테 매달리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제. 어? 뭐 이제 됐네. 잘 좀 챙겨주세요. 방금 전처럼 그렇게 발가락으로 자꾸 희한하게 잡아주지 마시고요. 아, 우리 여기 귀여운 우리 촌맞게 생긴 우리 아가씨나 만나러 가야지. 그래도 여친 있고 이쁜 거 사줬는데 좀 잡아주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아이 야 그거는 어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그냥 데이트를 할 줄을 몰라. 어? 여기 봐봐라 이 보라색 오빠. 어 저기 보라색 오빠 잠깐만요. 이 엄마가 등치는 지금 소두 때려잡게 생겨갖고 그 옆에 지금 안경 쓴 총각 놀랬잖아요. 갑자기 시꺼먼게 올라와갖고. 어, 우리 안경 쓴 총각 괜찮아요? 어, 기계 안 멈췄으면 형 진짜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죠? 조심해요. 그럴 때는 알아서 좀 비 도망가든가 해야지. 아 여기 지금 커플들 좀 데이트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데이트가 안 되네. 데이트가 안 돼. 어? 저 우리 저 하늘색 저 패딩 입은 저 총각은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요? 거기 두 분도 지금 데이트 하셔야 되는데 통화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어 일로 와요. 일로 어, 빨리 반대쪽으로 와요. 거기 두 분 데이트 하셔야 돼. 데이트. 어? 아 아무리 찾아봐도 떨어뜨릴 데가 여기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 밖에 없네. 미안해 얘들아. 어쨌든 아저씨도 좀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어 애들이 이해 좀 해. 아니 저기 우리 모자왕아. 아니 형은 안 나오셔도 돼. 아니 저기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힘없는 분들이 많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그 옆에 지금 여기 누나랑 거기 형아도 지금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모자왕아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진짜. 자 우리 여기 문 옆에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줘야 되니까 우리 여학생들 공부 꼭 열심히 하자. 아직 중학생인 것 같은데 너희 중학생 아니야? 거기 두 명 중학생. 어 초등학생이야 혹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너 고등학생이야? 그 옆에 친구도 고등학생이야? 아, 걔는 중학생이고 너는 고등. 아, 너는 꼭 굳이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해야 돼? 야, 그냥 중학생 해도 돼. 어차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개념 없는 건 똑같은데. 야, 아니 같은 급식끼리 뭘 이렇게 차별을 해? 중딩이나 고딩이나 똑같지. 아, 나 이거 치마 입으네. 얘, 야, 너 그 비둘기 오빠한테 이제 그만 이쁜 척해. 그 왜 자꾸, 아니 그럼 인사라도 좀 그 오빠랑 좀 하든가. 아, 진짜. 아, 야, 난 너 필요 없고 나 요 하얀 바지나 얘나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얘, 얘. 어, 요 하얀 바지 요 바닥 청소하면 겁나 깨끗해질 것 같은데 요 하얀 바지. 어? 아, 힘들으세요. 우리 요거 한 바퀴 더 가고 우리 신혜지가 잠깐 드릴 거니까 우리 여기 우리 안경 쓴 우리 남학생도 만나봐서. 아, 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했더니 여기 양옆에 삼촌들밖에 없어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야, 너도 좀 자리 좀 잘 앉지 그랬어. 그래, 너 얘기하는 거야. 안경 쓴 남학생 너 그래 자리 좀 잘 앉지. 이렇게 진지하게 탈 거면 이걸 뭐하러 탔어. 그냥 내려가서 다른 거 타지. 어이 불쌍해 진짜. 어, 다음에 여기 아 기다려봐봐. 아, 안 되겠다. 여기 여학생 하나 떨어뜨려서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일로 와. 어, 둘 중에 우리 하얀 바지 얘만 떨어지면 될 것 같아. 얘 이리 와봐 빨리. 야, 너 잡지 마. 뭘 자꾸 안 된대. 뭐가 안 돼.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아, 나 진짜 답답해. 아우, 나 진짜. 여기 우리 요새 또 옆에 그 치마 입은 애 이제 그만 쳐다보고 어, 빨리 뒤돌아서 그 안경 쓴 애들이랑 놀아.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또 우리 모자 엄마 죄송한데 그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안 돼요? 우리 홍아 때문에 여기 커플 데이트하기가 너무 힘드신데. 야, 옆에 여기 진짜 우리 와사비 엄마랑 여기 두 분 진짜 정말 진짜. 아니 옆에서 그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저러고 데이트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한 거예요? 아, 좀 데이트 좀 하러 와요. 데이트 좀 이렇게 그지같이 있고 이러고 오지 말고 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이제 또 두 바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에이, 여기 조끼 커플 여기나 한 번 더 튀겨주고 끝내야지. 오, 빨리 여자친구 좀 빨리 안아주세요. 오. 아니 웃지만 말고 뭐 데이트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못하시면 어떡해요. 뭐 빨리 오른손 남아요. 총각 오른손. 어? 우리 조끼 총각 오른손. 그래 그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그래. 아 이런 거 해야지. 아 여친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작 좀 해주지. 진작 좀 그냥 어 빨리 좀 하지. 어? 우리 여기 보라색 코가 죽을 뻔했잖아 당신들 때문에. 여기 남자분들도 다음에는 뭐 데이트하라고 꼭 놀러와요. 알았죠? 아이 속상해라. 아이.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커플들도 만나드려. 여기 뭔가 이상한데 이 여자친구를 안 잡아주고 저 총각을 왜 잡고 있었지 여기 도대체. 분명히 저 옆에 우리 바람막이 총각이랑 분명히 둘이 끌어안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내가 잘못 봤나? 어, 여기 커플도 데이트 잘하세요. 여기는 치마라서 좀 천천히 했으니까 마음에 좀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아,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또 마무리 정리해야 되니까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다같이 달려드리면서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수고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오늘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남자들끼리 놀이기구 안 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우리 부부 사이도 오늘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 어, 마지막인데 점수 좀 따야 되지 않나요? 어, 빨리 왼손 놔둬서 빨리 와이프분 좀 빨리 한 번만 잡아줘. 뭘 또 안 돼요. 이러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다리 좀 그만 쓰고 좀 손도 좀 쓰라고요. 아, 우리 저의 불쌍한 우리 여기 남자 두 분도 꼭 다음에 꼭 데이트하러 우리 와사비 형 진짜 정말 쳐다보지도 못하네. 이거 어떡하냐. 거기 두 분 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진정 좀 하지 마세요. 그 옆에 여기 불쌍한 총각들도 좀 생각 좀 해줘요. 아.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했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이제 다시 좀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자, 타실 분들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